만약에 A가 0이면 나누어 있잖아. B가 0일 때하고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A가 0이고 B가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자.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AX equal, 자, B를 이렇게 됐을 때. 알겠지? A가 0이고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X는 근이 몇 개야?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아. 아무거나도 다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걸로 뭐라고 얘기했어?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 부, 정.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은 셀수 없이 많은 거지. 이걸 만족하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이 없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 근이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풀수 없어. 불능.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근이 없는 거야. 1차 함수. 1차 방정식에서. 공부 좀 해라, 진짜. 아이씨, 남자놈 시키려 했대, 진짜. 하여튼, 좀 해, 제대로. 얘는 진짜 개박사 나와서 눈을 질질 흘리고, 진짜. 그러지 말고. 진짜 좀 제대로 좀 해, 공부. 제발 부탁할게, 내가. 하루에 수업을 3시간도 안 하는 고등학교 애들이 있다고 나 너무 놀라워. 어머, 밀리 보불이야, 진짜. 왜? 하루에 3시간 공부를 하네? 수업 공부를? 하루에 이틀에 두 번밖에 공부를 하네? 와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고등학교 수업을? 결국에는 안 한다는 거지. 왜? 다른 나라 왜 못해? 왜 못해? 왜? 할 시간이 없어? 24시간이잖아, 하루가. 지금 방학이잖아.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학교에서. 열심히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면 돼?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X는 A 플러스 1.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0이 되지만, 얘는 0이 되면 뭐야?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야 근이 없으니까. 알겠어?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A는? 1이 되면 되겠지. A가 1이면 얘는 0이 돼, 안 돼? 되잖아. 되잖아. 얘 때문에 뭘또안 돼. 여기 A 빼기 1이니까 A가 1이면 0이지, 0. 그치? 그러면 0 곱하기 X는 얘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즉, A가 1일 때0 곱하기 X는 2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X가 근이 없는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가 근이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아, A는 무조건 뭐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뭐할수 있다는 거야? 알수 있다는 거야. 다 배운 거라고, 다 배운 거. 제발, 뚫리지 않는 좋은 항아리를 준비하세요. 뚫린 거, 아무리 열심히 채워봤자 다 줄줄줄 흘러가. 침만 들어, 물 길리라고. 뚫리지 않는 수학 항아리.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1이야. 1 대입해 봐. X 제곱. 1 대입하니까 얼마야? 3. 마이너스 얼마야? 3X가 되겠지. 1 대입하니까 4에서 빼니까. 됐어요? 1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되니 안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3, 알파벳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최종적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얘는 9, 얘는 플러스 8. 답은 이 정도로. 일단 이거 푸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야. 그치? 왜? 아, 이거 뭐 너무 쉽죠. 당연히. 뭐가 문제였어, 얘들아? 그렇지. 이 왼쪽 거. 응? 쉽게요. 계속 좀 해볼게요. 자, 두근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관계가 주어졌을 때 문제 풀이하는 이제 방법인데, 뭐 약간 이것도 중3 때 했던 약간 그런 부분이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보면 3번 문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분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 플러스 k-2 이퀄요. 자, 이거에 두 근의 비가 뭐라고? 두근 비가 2대 3이야. 자,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란 얘기지.
그럴 때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 얘들아? 하나 한 근이 2라면 또 하나는 3이 된다는 얘기지. 하나가 만약에 3이라면 하나가 그러니까는 2대 3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한 근을 2알파라고 만약에 하면 또 다른 한 근을 뭐라고 하면 돼? 3알파라고 하면 되겠지 그냥. 그러면 2대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두 근은 어떤 근을 얘들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알파 베타라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를 2P라고 하고 얘가 3P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이렇게 가서 상관없잖아. 이해되겠어? 응. 뭐 2P를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 3P를 베타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두 근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당연히 뭐가 돼? 여기서는 10이 되겠죠. 10.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OP가 되는 거죠. OP. 됐어? 그럼 P는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겠네. 그쵸? P가 2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니? 4.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6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뭐가 되냐?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그대로니까 K-2가 될 것이고 6서 얼마가 돼? 24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K는 바로 뭐가 되겠어? 2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2P, 하나를 3P라고 놓는 거지. 그럼 2P를 알파, 3P를 베타 이렇게 보면 되니까.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K-2X-3 자, equal 0. 두 근의 차가 뭐라고? 얘는 두 근의 차가 4래. 두 근의 차가 4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알파를 갖다가 P라고 하고 베타를 갖다가 P 플러스 4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의 차가 뭐야?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식으로 세월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두 근의 차가 하나가 P면 하나 P 플러스 4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걸 딱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두 근의 차가 4라는 이 문구를 보고 아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야 일단. 그래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이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2P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곱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는 거니까 P 제곱 플러스 4P 이렇게 되겠다. 그치? 두개 곱하는 P 제곱 더하기 4P 이렇게.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에서 P 제곱 더하기 4P 플러스 3 이퀄 0에서 P 플러스 1, P 플러스 3, P는 마이너스 1 또는 P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되니 안 되니?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P값이 두 개니까 P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는 뭐가 돼? K는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 왔다 갔다 해보자. 지금 얘하고 얘하고 갖고 나는 지금 K값 구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넘어오면 K는 얘네가 넘어가니까 이값 2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래.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빼기 2니까 아, 이때는 k값이 0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3이라면 k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6 빼기 2니까 그때 k가 뭐가 된다?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이브백 이거예요. 이거. 두 근의 차가 4라고 했을 때 하나는 P, 하나는
물론 하나는 P, 하나는 P 빼기 4라고 나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빼기보다는 뭐가 편하니까? 더하기가 편하니까 선생님은 P, P 플러스 4 이렇게 놓은 거지. 이해되겠니? 아까 B가 만약에 2대 3이라고 하면 뭐 2P, 3P 이런 식으로. 알겠지? 차가 만약에 뭐 3이다, 차가 2다 그러면 하나는 P, 하나는 그 차이 나는 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근의 합과 근의 곱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네. 자, 발전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x제곱,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x제곱 플러스 k-3x 16 이풀령. 자, 이거의 두 분의 절대값의 b가 4대 1이래. 좀 어렵게 했네. 자, 절대값의 b가 4대 1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야.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시기 이런 말이야. 절대값의 b가 4라고 했으니까. 잘 들어봐야. 이런 문제, 이 문제 또 어려운 거냐면, 어쨌든 두 분은 알파 베타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알파 베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둘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둘다 뭐일 수도 있어? 둘다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왜 절대값의 b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둘다 양수인지, 또는 둘다 음수인지, 또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 친구를 가지고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Y. 두 근의 곱. 자, 일단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것저것 알수 있는 게 뭘까? 두 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래. 아하! 그러면? 두 개의 부호는 서로 반대겠구나라는 얘기지. 다시 두 개의 부호는 뭐겠구나? 반대겠구나라는 얘기지.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 아니겠어?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를 양수인 거를 또는 음수인 거를 상관없어요. 양수인 거를 4p라고 하면 음수인 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p 이렇게 돼야 되겠지. p는 양수 이런 식으로 돼야 안 돼? 이래야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4p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는 마이너스 4p 얘는 뭐 p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해돼야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가 양수거든지 얘가 양수든지 그 얘기니까 얘네는 공통으로 P는 뭐가 되는 거니? P는 양수란 얘기야. P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화학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나눠서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알파를 갖다가 4p라고 하고 베타를 갖다가 마이너스 p라고 인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얘는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 k에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니? 3p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냐? 여기서 마이너스 16이고 얘네는 마이너스 4p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누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p제곱이 뭐가 돼? 4가 되는 거야. 그치? p제곱이 4죠? p제곱이 4니까 p는 뭐가 되니? 플마이 2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선생님이? 양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뭐 구하는 거지? k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k 생각해보면 왔다고 k는 3 마이너스 3p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K는 뭐가 되냐? P가 2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를 갖다가 마이너스 4P라고 보고 베타를 갖다가 뭐라고? P라고 봅시다. 알겠지? 그리고 P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어느 한순간에 딱 되지는 않아. 절대값의 P, 그러니까 니네가 출제자 생각을 한번 해봐. 둘다 양수인데 굳이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쓸까 안 쓸까? 안 써. 그리고 그러면 둘다 음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음수일 때를 쓰는데 부호가 일단 같은 것보다 부호가 다른 게 훨씬 좀더 복잡해 상황이. 그래서 출제자는 절대값이라는 어떤 이러한 용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미 어떤 생각으로 마인드에 가지고 가야 되냐? 아, 두 개의 부호가 반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돼. 알겠니? 근데 그거를 이 친구를 가지고 뭐 하는 거고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아,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인 거를 보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구나. 그 얘기지. 근데 이제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4p하고 p인데 작은 쪽이 음수일 수 있고 맞습니까? 큰 수가 음수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선생님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3p가 되고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고 k라는 거는 3 플러스 3p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겠니? 넘어오면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4p 제곱이고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16이니까 똑같이 p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양수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때 k 값은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9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생성도 보면 되게 쉽게 풀려 문제가. 근데 니네는 나만큼 실력이 안 되잖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보고 이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어려운 거는 뭐냐면 무언가 어떤 이러한 말이 있을 때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산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계산은 뭐 적잖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형태의 계산 문제 아니고서는 웬만한 계산은 할수록 당연히 늘게 돼 있어. 당연히 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게 수학이 어려운 거야? 그렇지. 문제를 봤을 때 절대값의 p가 4대 1이다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가지고 그냥 풀어내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있겠어요?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뭔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식을 추가로 뭔가 만들고 판단을 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뭔가 분명히 오하겠어?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계속 봐야 돼, 진짜. 한 10번, 20번은 자꾸 풀어보면서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봐보면 알아요. 고등수학이 왜 50점이 평균이 안 되는지. 중학교하고는 니네 이거 어떡하대? 초등학교 수학하다가 중학교 올라왔어. 약간 느낌이 어땠어? 쉬웠어? 고등학교는 그거 상대도 안 되게 중학교 수학하다가 니네도 뭐 배워보면서 지금 뭐좀 느끼기도 하겠지만 야 중학교 수학은 말도 안 되게 진짜 어렵습니다. 중학교 열심히 하면 돼요. 자, 4번 갑시다. 4번. 자, 중기하고 연서. 자, 중기가 있고요. 자, 연서가 있네요. 그쵸?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때는 잘 나와. 고등학교 때잘안 나오기는 해. 뭐, 잘 지들이 잘못 풀어놓고 나보고 뭐잘 풀어놓은 얘기, 그치? 하여튼 짜증나는 문제. 자. 얘네들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자, 이거를 푸는데, 준기는 뭘 잘못 봤다고? 뭘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어. 잘 봐봐. B를 잘못 봤습니다. 얘들아, B를 잘못 보면 당연히 무엇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두 분의 합은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 두 분의 합이라는 게 A하고 B를 이용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런데 B를 잘못 봤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지. 그런데 뭐는 정확하게 나오겠어? 두 분의 곱은 정확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중기과에서는 뭐만 이용하면 되는 걸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두 분의 곱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본 거는 이용 안 하고 제대로 본 것만 이용하면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연선은 반대야. 연선은 C를 잘못 봤대. 그러면 얘는 곱을 이용 안 하고 뭘 이용하는 거야? 합을 내가 그러면 너는 이용할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중기는 B를 잘못 봐서 풀었더니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뭐 이용한다고? 곱을 이용하니까 결론적으로, 아, 중기 거는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2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선은 C를 잘못 봤고요. 그래서 2라고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렇지? 근데 연선은 뭘 이용한다고? 합을 이용한다고. 그럼 합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니?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이 두 방정식이 뭘 구하라고? 올바른 그늘하고 구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두 근의 곱이 뭐란 얘기야, 얘들아?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야?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네. 뭐가 된다고? A분의 C. 자, 두 근의 합은 뭐지,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되지? B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A분의 C는 마이너스 10이 그대로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A분의 B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냐라고 봤더니, 자, 여기에서 얘 넘겨줘봐. 넘겨주면은 b는 뭐가 되지? b는 몇 a? 4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넘겨주면은 여기에는 c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2a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는 그대로 쓰고 B하고 C 자리에 얘네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넣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 AX제곱 플러스 BX니까 플러스 4AX,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12A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합니까? 자, A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러한 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A는 그냥 놔두시고 X 플러스 얼마? 6.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대로 된 근은 마이너스 6과 얼마? 2가 우리가 찾는 제대로 된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 안 돼? 최고창, 만약에 A가 없으면 훨씬 좀 편하기는 합니다. A가 없으면, 그냥 A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B가 바로 4란 얘기지. C가 바로 얼마란 얘기야? A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없다는 얘기는 A가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C는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는 A를 이제 있게 해서 B하고 C를 몇 A인가로 이렇게 바꿔야 돼, 반드시. 그래서 A로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중학교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에서 A가 보통 없어, 중학교 문제. 중학교 때 너무 있었어. 근데 풀던 기억나지? 뭐 잘못 봐도 잘못 봤다 이런 거에.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문제는 순서는 B를 잘못 봤다.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합은 이용할 수가 없어. 잘못된 답이니까. 그 대신 곱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연선은 C를 잘못 봤다.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곱은 내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합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기의 곱이 A분의 C가 되는 거고, 연서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A분의 C는 마이너스 12, A분의 B는 4. 그래서 B는 4A.
C는 마이너스 12A. 여기에 이제 A, B, C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니까 A로 묶은 다음에 마무리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괜찮겠나요? 오케이. 자. 발전 문제를 갑시다. 294번이네요. 근데 조금 이제 더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이게 294번. 개수가 실수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자, 이거의 근의 공식을 잘못 알았어, 잘못. 아, 왜 이렇게 잘못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알았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B. 어? 어떻게 잘못 알았니 얘들아? 여기가 뭐가 돼야 돼? 4AC가 돼야 되는 거지. 왜 얘가 플라임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AC로 해버리는 게 잘못 착각한 거지, 그냥 순간. 이해되겠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두 근이, 자, 두 근이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하고 1이 두 근이 됐다는 얘기야. 그럴 때 원래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잘못된 근이고요. 원래 근, 다른 근. 원래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 이거는 어차피 뭐 알파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값, 그치? 알파베타값만 알면 계속 똑같은 식이야. 그냥 변형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내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갑시다. 그러면은 이거 뭐지? 이거에서 근을 근의 공식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자,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뭐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지. 두 근의 합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잘못되더라도 두 근의 합은 똑같겠지. 두 근의 합은 똑같겠지. 얘는 알파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베타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2a분의 뭐가 돼?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어.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 이거야. 두 근 합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없어지니까 a분의 b는 1이고 아 b하고 a하고는 같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분의 곱 알파베타. 알파베타를 해보면은 두 개 곱하는 거니까 4a제곱분의 자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가 부호 바꿔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 이렇게 나와. 그럼 없어질 것이고 4는 안 없어지고 a만 없어지니까 4a분의 c가 이렇게 되겠네. 원래는 a분의 c잖아, 그렇지? 근데 4a분의 c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c는 바로 뭐가 됐으면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던 애가 AX 제곱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되냐? AX 제곱. 자, B는 AB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AX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B는 뭐야? 마이너스 8A지. 마이너스 8A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됐어요? 플러스 C가 마이너스 8A인데 얘가 오는 거지. 됐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이거 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분의 이거 부호 반대. 그치? 네. 알파 베타는 얼마야? 이거 분의 이건데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마이너스 8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마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3, 8에 뭐가 돼? 23. 답은 마이너스 얼마? 2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응용돼가지고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쉽게 나오면 이게 익힘 4번처럼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뭐야?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잘못 봤을 때 어쨌든 그거를 이용해서 A, B, C가 돼 있으면 이제 B하고 C를 A에 관한 꼴로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올바른 그런 답을 구해내는 방법적으로 문제를 풀이를 해 나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계속 좀 갑시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좀 보니까 뭐 이렇다 하겠네. 그래서 선생님 다 안 쓰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니? 4, 맞나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죠? 1, 이런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문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이제 뭐 1번, 2번, 3번 다음 이거를 두 근으로 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이차방식을 구하라고 했고,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1인 건 알겠지? 1번 문제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 하나하고 알파 베타가 근 하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뭐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그치? 쉽게 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한 근이고 알파 베타의 곱이 한 근이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얘는 근이 얼마란 얘기야? 4하고 근이 얼마? 1이란 얘기가 되겠지. 최고초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간단하겠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합 x 곱하기 곱.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이거 봐봐.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럼 얘는 뭐냐면, 베타분의 뭐가 되는 거니? 알파 베타 플러스 1이잖아. 통분하면. 그치? 이게 통분하면 뭐냐? 알파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1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 베타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겠지. 얘는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 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겠지. 몇 가지 되니 안 되니? 결론적으로 이게 한 근이고 이게 한 근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게 한 근이고 이게 한 근이니까 이것들의 합과 이것들의 뭘 알아야 돼? 곱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이것들의 합과 이것들의 곱을 알아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걸 이용하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알파분의 2 더하기 베타분의 2 이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이게 이제 두 근의 합인 거야. 두 근의 합. 되나요?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2알파 2베타 2알파 더하기 2베타 그래 안 그래? 이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돼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1. 얘가 얼마? 4.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겠네. 자, 두 근의 곱. 곱은 알파 베타분의 뭐가 되니?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아, 4가 된다. 두 근의 합은 8이고 두 근의 곱은 4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1.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에 해당하는 8x 플러스 곱에 해당하는 4는 0. 이게 바로 내가 찾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더하기과 곱하기값을 알았어.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 1이라는 걸 알았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더하기를 갖다가 한 근으로 하고 곱하기를 갖다가 한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한 근이야. 이게 얼마냐? 4야. 이게 한 근인데 얘가 얼마야? 1이야. 사실 얘는 뭐 한 근이 4하고 한 근이 1이니까 더하기 값이 5고 곱하기 값이 4니까 뭐 금방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치? 두 번째는 이게 한 근이래. 이게 한 근.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한 근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알파벳 값을 내가 알 수 있는 값들을 최대한 모아는 거야.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복잡하니까.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베타 플러스 1인데 알파베타가 1이니까 베타분의 2가 되고 얘도 알파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한 근, 이게 한 근인 거야.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근을 더해봤고 두 근을 곱해본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곱하기와 더하기 값은 원래 구했던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합은 8이 되고 곱이 4가 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97번 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마무리를 쳐야 되겠네요. 자, 297번 봅시다. 자, 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가 4. 얘는 3하고 얘는 4.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얘가 P야. 여기. 이거는 이제 약간 2차 방정식하고 약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AP하고 BP를 두 근으로 하는데 자 AP. AP하고 BP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게 근이야. 이게 이제 뭐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된다고 항상. 알겠지? 두 근의 합은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P 더하기 뭐가 돼? BP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P가 이만큼이죠? BP는 이만큼이죠? 그럼 당연히 AP 더하기 BP는 AB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AB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8이죠. 당연히 반지름이 4니까. 8이야. 너는 8이구나. 너는 쉽게 해결됐네. 그 다음에 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AP 곱하기 BP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P가 얼마큼이냐면은 이만큼이거든? AP가 이만큼이고 BP가 이만큼이야. 그럼 그래도 이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고 이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중상 때 이런 거 배웠어. 어떤 거 배웠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바람길이. 기억나요? 안 나죠?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바람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곱하기 이만큼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자 봐봐. 이만큼의 길을 우리가 x라고 해보자. 이만큼의 길이를. 이만큼의 x면 얘는 얼마일까? 얘는 얼마일까?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얼마일까? 3-x가 되겠지. 오케이. 3-x. 왜? 이만큼이, 전체 이만큼이 4니까 얘가 x면 당연히 4에서 x를 뺀 게 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P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뭐가 얘는 뭐가 되냐면은 4 플러스 X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PB는 뭐가 4 빼기 X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 4 마이너스 X. 되겠니? 얘가 얼마라는 거야?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는 뭐야? 합차. 그렇지? 그냥 만기용 내는 거야. 그냥 뒤섞여가지고 막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합차잖아. 합차. 16 마이너스 뭐가? X제곱이 12. 그럼 X제곱은 풀만 4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X는 얼마겠어? 2지. 왜?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 아니 뭐야? X제곱이 4야. 쏘리. X제곱이 4니까 X는 뭐가 된다고? 풀만 2가 돼야 되는데 X는 어차피 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근데 사실 뭐 X가 안 구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두 분의 뭐하고 합과 곱만 알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니? X제곱 마이너스 합에 해당하는 8X 플러스 곱에 해당하는 12 이퀄 0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AH하고 BH를 근으로 한대. 자, 얘가 이제 A, 얘가 B, 얘가 뭐냐면 H야. 얘가 뭐라고? 잘못했네요. 자, 얘가 이제 H야, H. 그러면 얘를 우리는 알파라고 할 수 있고,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간단하죠.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를 누구에서 알아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기 뭐가 있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만 되게 수직으로. 알겠지? 그럼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수직으로만 하면 똑같아. 수직으로만 하면. 알겠니? 결론적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뭐하면 제곱하면 돼. 맞아요? 이거 곱한 이거는 이거 곱한 이건데 똑같으니까 이거 뭐라고? 제곱. 되니? 뭐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16하면 되겠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거 제곱 16. 됐어요? 결론적으로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얼마? 곱 0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응용이 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약간 파트 부분이 정확해서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문제만 나와주고 도형은 도형 문제만 나와. 그치?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도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주면 그때그때 내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났었다면 꼭 메모해놓고 정리해놓고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상을 좀 몇 번씩 좀 봐라. 제발 좀 빠르게 해서 하여튼 우리하고 예비군들이 워낙 뛰어나서 영상을 안 봐요. 다 아는 내용이라 좀 보시면서 애들한테 약간 했던 말도 좀 기억하시고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봐.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 뭐가? 방학이. 40일도 안 남았어. 이제 40일 지나고 내일은 진짜 고등학생이야. 3월 딱 시작하면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막 갑니다.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좀 40일 여유 시간 있을 때 조금 부경수, 특히 수학. 매일 3시간 이상씩 해야 돼. 그 정도 하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좀 하세요. 안 하면서 어렵다는 건 당연히 그 말이 되니 당연히 안 하는 거 어렵지. 그치? 고생했으면 언제까지 할게요.